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예, 이번 시간엔 조아르서와 관련은 있지만 좀 다른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아르서는 아무리 늦게 봐도 기원 후한 13세기 스페인의 모세스 드 레옹이 집필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승상에는 이제 보통 라비 시몬 바르 요하이가 라시비가 쓴 것으로 그 라그바우메르에 관련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쓴 것으로 이제 보통 불려지는데요. 이번 시간에 읽을 이 샤레 크두샤는 뭐 직역을 하면 거룩함에 관련된 문들, 거룩함의 문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그 조아르서를 이후에 기원 후 대략 한 16세기 정도의 유명한, 유대교에서 유명하죠. 카발라 쪽에는 이삭 루리아라는 랍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조아르서를 이제 해석하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조아르서를 실제적으로 오늘날 카발라를 있게 한 어떤 종합과 해석을 해낸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보통 소크라테스나 기독교의 예수님과 같이 선생님은 보통 글을 잘안 남기죠. 제자들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 글의 제목인 랍비 하임 바이탈이 이삭 루리아의 제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쓴 책들 가운데 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책은 잘 번역이 안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번역된 책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한번 이 하임 바이탈이 또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번역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레바의 요셉 페레츠고요. 2010년도에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랍비 하임 바이탈의 어떤 서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 내용은 파트 1의 경우에는 보통 제목이 거룩함의 문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으로서 어떻게 파트 1의 이제 세부적인 것을 나누는데요. 파트 1의 게이트 1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계명 과 관련하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상처를 남겼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2에서는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감정적인 속성들이 그것들을 통하여 어떤 데미지를 입혔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특별히 파트 2는 본문에서 해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 번역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파트 2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앞에 나왔던 이런 계명과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자비, 심판, 조화, 영원함, 영광, 이런 속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성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필수적인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역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중심되어져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루아하 코데시. 그래서 기독교로 치면 성령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거룩한 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 2는 과감히 번역에서 생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게이트 1, 2, 3, 4, 5, 6, 8, 7, 8까지 여덟 번째 문까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신비로운 세계, 그러니까 창조론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성령 혹은 거룩한 영과 관련해서는 예언을 주로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방해하는 것들과 또 예언의 조건들, 그다음에 예언의 종류들, 그리고 어떤 예언의 어떤 영적인 단계,
그리고 예언에 관련되어 이른 시기, 그러니까 여기서 early generation, 이전에 있던 세대들이 이제 성경 세대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글쎄요, 이 당시 16세기 이전, 기원후 16세기 이전 세대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본문을 봐야겠지만, 하여튼 이전 세대들에서 보여지던 어떤 예언의 양상과, 그 다음에, 그러한 거룩한 영, 혹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얻을 수 있는 이 성령을 얻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섯 번째 문에서는 다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에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룩한 영을 얻는 것이란, 뭐, 이렇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서는 좀 더, 오늘날 어떤 그 영적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현현 혹은 이 의식이라 할수 있는 이 거룩한 영을 얻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하는 게 마지막 파트 3의 마지막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네, 파트 4는 일반적으로 제가 히브리어로 써 있는 거에서도 파트 4는 잘써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파트 4를 다 다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략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약간 exercise, 실제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성령이라는 걸 어떻게 빨리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천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빠르게 얻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게이트 1은 중간에 끊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직 감당하기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약간 생략하는 게 있더라고요. 살펴봤더니 파트 2랑 3는 제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게이트 2는 이제 뭐 성령을 얻는 어떤 모습, 어떤 양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마지막 부분에선 얻는 조건 뭐 이런 것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시작을 important forward. 그래서 아마 이 해석가가 본인의 어떤 서문을 쓴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The Chazon Ish, leader of Torah Jewry in Israel during World War II era. 2차 세계대전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런 율법 법원, 그러니까 종교 법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종교 법원의 법원장이었던 수장이었던 하손 이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If a man is a Baal Nefesh and the time is a quiet time, free from the hunger of desires, and his eye opens wide to the glorious vision of the heights of the heaven and to the depths of the earth, he becomes aroused and aghast, 혹은 aghast. 그에 따르면 만약 인류가 바알 네페쉬, 히브리어죠? 바알 네페쉬, 영을 가진 자, 영의 소유자라면, 즉 해석하면 이제 virtuous and reverent person, 그러니까 영적으로 의롭고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 된다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약간 동양적인 사상으로 보면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시기가 quiet time, 적절한 때가 된다면, 그리고 from the hunger, 그리고 어떠한 욕구, 심리학 쪽에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죠. 기본 욕구, 피라미드 형식의 욕구를 보시면 뭐 사람이 뭐 배고픔, 뭐 성적인 욕구, 뭐 여러 가지 욕구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개발의 욕구, 여러 가지 욕구들 있죠. 그런 욕구에 허덕이지 않게 될 때, 그러한 욕구로부터 해방되어질 때, 그리고 그 인류의 눈이 뜨여져 어떤 저 높은 천상에 있는 어떤 영광의 환상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게 될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의 깊이에 대해서도 볼수 있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것도 여기서 상징적으로 제이람핀과 말쿠트라고 볼수 있겠죠. 영적인 어떤 세상에 대해 눈이 뜨여지게 된다면, 인류가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때의 인류는 becomes aroused and aghast.
그때 인류는 영적으로 상승되고 어떤 영적인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against는 보통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제 경악하다, 겁에 질린다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terrified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For the world appears to him like an impossible riddle, hidden and wondrous. 그 이유는 이러한 인류에게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인류에게는 마치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마치 풀수 없고 숨겨져 있고 놀라운 어떤 수수께끼와 같은 세상으로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this riddle encircles his heart and mind, and he becomes faint-hearted. 따라서 이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장면들이 그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게 되고, 그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 마음에 있어서 마치 쓰러질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겁을 먹게 된다는 거죠. 쉽게 하면 마음으로 겁을 먹게 될 것입니다. There is no spirit left in him except for this riddle which occupies all his desire and his aspirations. 그때가 되면 인류 안에는 어떠한 영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의 안에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수수께끼, 궁금증만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 궁금증은 그의 모든 갈망, 영적인 갈망과 어떤 영감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꽉 채운다는 것이죠. And the understanding of its answer captures his soul until he's willing to go through fire and through water for it. 그리고 이러한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국 그의 영혼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갈망 혹은 그러한 사로잡힘은 그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불과 물을 건너게까지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한 갈망 때문에 불도 건너가고 물도 건너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시면 이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속성,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자 지혜의 속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 깜깜함 혹은 또 고통들을 견뎌내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토록 만들 거라는 것이죠. Because for What is life worth to him if this life is hidden from him with absolute concealment and his soul is dizzy, mourning and yearning to understand its secret and to know its root? 그래서 그의 삶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 같이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알고 싶어하는 어떤 갈망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게 된대요. If this life, 만약 그의 삶이 전적으로 그 앞에 숨겨져 있다면, 그에게는 철저히 숨겨져 있다면, 그래서 그의 영혼이 너무나도 어질어질하다면, 네, 직역을 하면요, 마치 그의 영혼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질어질하다면,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영적인 나의 근원지, 어떤 뿌리를 알고자 하는 어떤 갈망과 어떤 갈급함이 그를 사로잡게 된다면, But the gates are locked. 하지만 문제는 그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라고 여기서 생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무나 우 비타혼 챕터 1에서 나옵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제 믿음과 어떤 security, 어떤 안정감, 믿음과 평안 혹은 안정에 관한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즉 정리를 하자면
이 글을 쓴 이제 시점에서 이 핫손 이슈의 글에 따르면 아마 조만간 미래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서 갈망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오히려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가 되면 그때 사람들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영적인 의미에서의 높음과 깊음에 대해서 눈이 뜨여질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뜨여지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마음이 마비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머리와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데 도대체 자신은 왜 태어났으며 뭐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으며 도대체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살아가야 될 목표는 뭘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죠.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한 갈망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영적으로 계속 고난을 겪고 올라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앞에는 여러분들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번역가는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For those ballet nefesh who would like Torah, answers as to the mysteries riddle of life, the book Sha'arei Kedusha by Rav Chaim Vital unlocks the gates and provides the Torah perspective. 바로 이러한 바알레 네페쉬,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자들, 즉 영적으로 어느 정도 virtuous하며 의로우며 그다음에 reverent person,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바알레 네페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를 위하여 그들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who would like Torah answers as to the mystery riddle of life. 즉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하여금 그들에게 어떤 이러한 신비로운 수수께끼, 삶의 문제들, 삶의 수수께끼에 대해 답을 얻기를 원해하는 이러한 영혼의 소유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읽게 될이 책, 샤레 크두샤는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자물쇠가 잠겨 있는 문들의 자물쇠를 이렇게 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점, 관점을 이제 인도해 줍니다. 제공해 줍니다. It is not presented in a philosophical way with vague ideas. 이 샤레 크두샤라는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약간 모호한 개념들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Rather, 오히려 이 책은 written in a kind of scientific layout with a clear and surprisingly well-organized theory of everything, mostly in part 3. 오히려 이 샤레 크두샤라는 책은 나름 과학적인 틀로서 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과학적이라는 건 이제 좀더 클리어, 명확하고 굉장히 잘 정돈된 어떤 가설로서, theory로서 이를 소개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theory of everything. 그러니까 만유의 법칙, 만물을 설명하는 법칙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파트 3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Rabbi Chaim received his teaching from the Arizal, who in turn received them from Eliyahu Hanavi and Eliyahu from the Heavenly Academy.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을 그 샤레 크두샤라는 책을 쓴 사람은 라비 하임입니다. 라비 하임 바이탈. 근데 이 라비 하임 바이탈의 스승이 바로 아리잘인데요. 아리잘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삭 루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삭 루리아는 그의 이러한 신비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전승에선 얘기하냐면 엘리야 한나비.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엘리야 있죠. 죽지 않고 하늘로 갔다는 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됩니다. 보통 이제 유대 전승에서는 엘리야는 우리나라의 약간 산신령과 같이 약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렇게 나타나서
지혜를 가르쳐주고 사라지는 약간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 엘리야는 또한 이러한 신비를 바로 하늘에 있는 아카데미, 하늘에 있는 학회로부터 성경 연구하는 곳으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됩니다. Although the realm of Kabbalah is for great Torah scholars, 비록 카발라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위대한 토라 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is no other way to get a glimpse and picture of man and his role in the creation without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발라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인간의 역할과 어떤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약간 뭐 두둔을 하자면요, 간접적으로 이 카발라는 이제 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성경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비적 해석으로 성경을 재해석한 본인들의 어떤 관점이 어떤 인간의 어떤 신비로운 만들어진 목적과 어떤 인간의 그런 영적인 모습을 그려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One who studies well these wondrous and awesome introductions will emerge as a different person. 따라서 이러한 카발라를 잘 연구하는 사람은 이러한 위대하고 놀라운 어떤 개론서들을 영적인 세계를 소개하는 것들을 잘 연구를 하면 will emerge as a different person.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He will have a new appreciation of the awesome potential that lies within himself and will surely become more motivated to work on improving himself. 그리고 이렇게 카발라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해석에 영감이 있는 어떤 해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그 안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움에 대해서 어떤 감탄을 혹은 새로운 어떤 접근법을 갖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신비로운 접근법은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improving, 이렇게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더 동기를 자극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카발라를 연구하는 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좀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나의 또 존재 목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The book cannot be properly understood without a solid Torah background. 이거는 저도 약간 동감하는데요. 이 책은 아무래도 유대교 카발라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제대로 있지 않다면 적절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적절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Ideally,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exposure to Talmud study in a yeshiva.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유대교 카발라다 보니까 유대교 전승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시바, 즉 유대 종교 학교에서 탈무드를 연구하고 해석했던 학생들이나 이제 학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저희는 이제 예시바 학생들은 아니지만 이제 조아르서를 어느 정도 약간 간접적으로 좀 보았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tried as much as possible to translate the Hebrew text literally and to add comments in parentheses or brackets rather than giving my own interpretive translation. 그리고 이
번역가는 솔직하게 나는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원래 본문인 히브리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달라.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커멘트를 남길 일이 있으면 이 둥근 괄호나 혹은 사각 괄호 안에다가 내가 커멘트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해석은, 뒤에 나올 해석은, 번역은 내 자의 해석이 아니고 이제 직역에 가까운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주석은 이제 이렇게 괄호 안에 넣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The translator has studied in numerous Torah institutions, including a renowned Meir, 아마 메이르 같은데요. Meir Yeshiva in Jerusalem. 본 번역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이본 번역가는 수많은 토라 학회에서 공부를 하였고요. 그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메이르 예시바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망 있는 이제 메이르 예시바도 들어있고요. 거기서도 공부했다는 것이죠. 가방끈이 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He also completed a bachelor's degree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with a double major in physics and electrical engineering and was a research associate in nuclear physics for some years before heading off to Yeshiva. 그리고 이분은 학부를 뭘 전공했냐면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복수 전공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예상에 이분 커멘트는 주로 약간 예찌라서 아리아 카플렌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아리아 카플렌이나 아니면 라이트만. 네, 왜냐면 약간 물리학 쪽을 전공하셨으니까 그쪽이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리학 혹은 전자공학. 그리고 예시바, 종교학교로 들어가기 전에는 몇 년간 원자물리학 쪽의 분야에서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For questions and clarifications on the book, email webmaster@dafyomireview.com. 그래서 혹시 다음 이 책에 관련돼서 어떤 궁금증이나 좀 명확히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다음 주소로 다음 주소에 있는 사이트로 문의해 달라. 이메일을 보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Disclaimer는 아마 자신의 어떤 번역, 이본 번역에 대한 어떤 이해해달라는 약간 면책, 약간 실수나 뭔가 있으면 좀 이렇게 감안해달라라는 글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Proficiency in the Kabbalah without proficiency in the Talmud. First, it's like a child reading advanced physics books.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탈무드를 먼저 배우지 않고서 카발라를 배우는 것은 마치 꼬마 아이가 물리학 책을 접하는 것과 그것도 고급, 상급 물리학 책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Talmud study, among other things, teaches one to think clearly and discern the absolute truth in a matter which is the foundation of a man. 왜냐하면 탈무드 연구는 다른 것과 더불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즉, 더 자세히는 이제 사람의 어떤 기반을 하는, 왜냐면 탈무드라는 것이 보통 많이 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그법 중에는 사람의 어떤 심리학적인 본질이나 어떤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해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뭐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로는 뭐 사막에 갔는데, 친구가 사막에 갔는데 물이 1명 마실 뿐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둘이 나눠 마시면 둘다 죽게 되고, 둘 중에 한 명만 마시면 한 명은 살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물은 과연 누가 마셔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 보통 뭐 기독교 같은 데면 친구를 준다 하겠죠. 뭐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한다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탈무드에서는 내가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물론 그 안에도 여러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것처럼 약간 탈무드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탈무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진리,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진리, 진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명확히 해주는 것이 이제 탈무드 연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를 연구하고 이제 카발라 연구하면 더 유익하다. 여기서는 오히려 탈무드를 연구하고 카발라 연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The Kabbalah is written in hidden allegoric form. 그리고 이제 카발라는 탈무드도 물론 아가다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 탈무드나 어린이 탈무드 같은 거는 이 탈무드 내용 중에 그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만 추려서 소개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본질과 그 인간 사이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을, 갈등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결해 가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 것들이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카발라는 그것에서 좀더 숨겨진 신비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히든, 숨겨져 있고 좀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Only one who has developed his intellect through years of in-depth Talmud study is capable of even beginning to decipher the meaning from the allegory. 그래서 오직 자신의 지성을 수년간 동안 어떤 탈무드의 깊은 지혜들을 연구한 사람만이 이러한 카발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유로부터 깊은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무드 연구를 선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에서는 좀 힘들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에서는요. 탈무드도 공부를 하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 One who has not reached this level will take the allegories too literally and will get at best nowhere.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즉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도 이해할 수 없는 약간 그 깊이 있는 어떤 해석을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카발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 역시, 은유들 역시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발라는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바타이즈비 같은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한때 예전에 과거에 이제 역사 중에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Nowhere.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번역가가 주는 서문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하임 바이탈 이 저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란입니다. Rabbi Haim Vital was unquestionably the leading disciple of the holy Arizal, Rabbi Isaac Luria, and his foremost interpreter. 라비 하임 바이탈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룩한 아리살. 이 아리살은 랍비 이삭 루리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이삭 루리아 랍비의 수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 루리아 스승이 이야기한 것을 가장 오늘날까지 전해준 가장 대표적인 해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삭 루리아는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대표적인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인 하임 바이탈이 이제 스승의 내용을 정리해서 쓴 게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죠. 그 책으로부터 해석된 게 오늘날 이어지는 루리아 카발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리아 카발라고요. The RE himself wrote very little and what is commonly known as the Aris writings were in fact transcribed by Rabbi Chaim. 즉,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스승의 이삭 루리아 혹은 이삭 루리아를 아리살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아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삭 루리아 그 자신은 이 스승 그 자신은 매우 적은 양의 거의 이제 뭐 약간 스크래치 같은 약간 그러니까 간단한 몇 가지 뭐 글만 썼고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아는 아리의 작품이다. 아리의 책이다라는 것들은 다 사실상 이 제자인 랍비 하임이 이제 글로 옮겨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divine flow experienced by the Ari was so overwhelming that he was unable to commit it to writing. 그럼 왜 스승은 글을 안 쓰느냐? 이 스승에 의해서 어떤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영의 흐름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는 감히 그것을 옮겨 적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As he himself expressed, 그래서 그가 그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When I begin to reveal a Torah's secret to you, the flow of knowledge becomes like a mighty stream and I look for ways to open a small channel that you will be capable of observing. 이제 스승이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비밀들을 너희에게 밝혀낼 때에 그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영적인 지식의 그 흐름은 마치 아주 강력한 강물과 같아서 I look for ways to open a small channel that you will be capable.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실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수로를 좁게 여는데 이제 좀 의역을 하면 급급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물줄기를 자신은 경험하니까 정작 자신의 입으로 전달할 때는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물줄기를 약화시켜서 보내는데 바쁘기 때문에 직접 글을 쓰거나 남기기 어렵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Rabbi Chaim Volozin bears witness to the fact that when he mentioned the Ari to the Vilna Gaon, the Gaon's whole body trembled. Hakdama lesefer zinyuta.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이거 조화로서의 그 진유탄지 모르겠는데요. 그 비밀에서 서론에서 랍비 하임 볼로진의 증언에 따르면 이 하임 볼로진이 아리에 대해서 빌라 가온도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랍비인데 빌라가온한테 아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빌라가온이라는 랍비가 막 온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영적인 어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Rabbi Chaim was born in Israel, probably in Safed. 그래서 하임 랍비가 태어난 곳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사페드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사페드는 이제 오늘날 갈릴리 약간 북서쪽 약간 높은 지대에 있고요. He studied
nigh, niggly. 네, 직역을 하면 그대로 발음하면 니글랜드요. 히 스터디드 니글렛 더 리빌드 토라 언더 래바이 모셰 알 셰흐 앤 카발라 언더 래바이 모셰 코르데베로. 그러니까 니글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글레 이제 밝혀졌다. 그러니까 계시된.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말 그대로 계시된.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쓰여진 토라는 랍비 모셰 알 셰흐 얘기에서 배웠고 수화에서 배웠고 그다음에 카발라는 숨겨진 것, 밝혀지지 않은 토라 부분은 이제 모셰 코르데베로. 그 이삭 루리아가 가르치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가장 왕성하게 제자들을 가르쳤던 이제 랍비가 이제 모셰 코르데베로죠. 그래서 코르데베로의 유명한 책이 그 파르데스 리모님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썼던 모셰 코르데베로한테 이 하인바이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인바이트는 모셰 코르데베로 영향도 받고 이삭 루리아 영향도 받았다고 볼수 있겠죠. However, 하지만 when the Ari arrived in Safed from Egypt in 1570, Rabbi Chaim soon became totally devoted to him. 하지만 이제 모세 코르데베로가 가르치고 있다가 아리가 이집트로부터 사페드에 도착합니다. 1570년이야. 그러자 랍비 하임은 이제 코르데베로에서 이제 이삭 루리아한테 가서 이삭 루리아 밑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스승에게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The Ari is reported to have said that his sole reason for departing Egypt for Safed was to transmit his Torah to Rabbi Chaim.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게 솔직히 아리의 글이 오늘날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아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쓴 글에 이걸 베이스를 한다면 이게 약간 신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글에 따르면 아리가 이집트로부터 사페드까지 온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그 토라에 대한 그 신비를 자신의 제자 하임바이탈한테 주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왔다라고 전해진답니다. It is an amazing fact that the Ari was who died in 1572 at the age of 38.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죠? Studied with Rabbi Chaim for less than 2 years and the extensive body of writings transcribed by Rabbi Chaim came from that short period from. 네. 재밌는 점은 아리가 이집트에서 사페드로 오고는 70년에 왔는데 72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남짓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밑에서 배우던 랍비 하임이 스승으로부터 그 짧은 시간 내에 옮겨 적은 거죠. 사실 옮겨 적었다기보다는 이제 옮겨 적은 거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책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 하진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엑기스 있게 이렇게 배워서 이제 글을 남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bbe Chaim describes his initiation into the Arizal's new approach to Kabbalah as follows. 그래서 하임 랍비는 그 자신의 스승 아리잘의 이러한 카발라적인 새로운 접근에 대해서 카발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When I first came to my teacher of saintly memory, the Arizal, to study his wisdom under him. 그래서 여기 saintly memory는 그냥 그 기억에 영광 있으라. 그러니까 보통 현자들에게 이제 명예를 붙일 때 사용하는 약간 상용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내 스승 그 이름의 기억이 있기를 하면서 이제 이삭 루리아에게 그 지혜를 배우려고 갔을 때에 he was about to leave for Tiberias. 그는 막 티베리아스, 갈릴리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 티베리아스를 막 떠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He took me with him. 그때 제 스승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We boarded a boat
And as we were sailing across the Kinneret, at a point opposite the arches of the Old Synagogue of Tiberias. 그리고 우리는 보트에 탑승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 항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Point opposite the arches of the synagogue. 티베리아에 있는 어떤 오래된 회당의 어떤 아치 방향 반대 지점으로 이제 건너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my teacher dipped a cup into the water and gave it to me to drink. 그때 제 스승께서는 갈릴리 물이겠지 아마? 컵으로 갈릴리 물을 떠서 그것을 저에게 마시라고 주셨습니다. He told me that now I would be able to grab this wisdom, the teachings of Kabbalah, for I had just drunk water from the well of Miriam, which is buried in the lake Tiberias.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제 나는 이 지혜, 즉 카발라의 가르침을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미리암의 샘물로부터 그 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미리암이라는 여선 지자는 바로 티베리아에 있는 강가에 묻혀졌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리암의 샘이 의아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 전승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근데 물은 어떻게 마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 전승에서는 모세 아론과 더불어서 중요한 선지자 중 하나였던 그의 누이 이제 미리암이 그 미리암의 어떤 영적인 속성에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는 한 우물이라기보다는 샘이죠. 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을 공급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에도 잘 어디 구절을 보시면 끊이지 않는 어떤 광야에 있던 샘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샘이 미리암이 죽자마자 그 샘이 사라집니다. 이제 물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미리암이 죽은 사건 이후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달라라고 이제 아우성을 치게 되는 약간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어떤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가져다 주는 어떤 원천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나는 드디어 이제는 이러한 카발라의 가르침 혹은 지혜를 붙잡았다, 얻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From that time on, 그때부터 I began to enter the depths of this wisdom from Priyatsheim Shaar Hanaga Halimut. 그 시점부터 저는 이러한 카발라의 지혜 깊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배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에츠하임, 이 하임바이탈이 쓴 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샤레 크두샤 우리가 읽는 책도 있고 샤레 길굴도 있고요. 하길굴도 있고 이제 프리에츠하임도 있는데 그 프리에츠하임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임바이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임바이탈의 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ays the small one, Chaim, the son of his honor, Rabbi Yosef Vital of blessed memory. 그 기억에 영광이 있기를 요셉 바이탈의 아들, 영광스러운 아들인 하임, 그 작은 자가 이야기합니다. I've seen men of Aliyah, and they are few. 나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spiritual ascent,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알리아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아왔고 그들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They earn to rise, but the ladder is concealed from their eyes. 그들은 영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매개체, 그 계단이 그들의 눈앞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And they contemplate in the books of the early sages to search and find the path of life, the road which to travel, and the actions to do to ascend their souls to its root above and to cling to him. May he be blessed.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살던 현자들의 책을 열심히 독파함으로써, 열심히 그 이야기를, 현자들의 이야기를 명상함으로써 그 안에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책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 여정을 떠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들이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근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광 받으실 그분에게로 가까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추구했다는 것이죠. Because this is the eternal perfection similar to the prophets who all their days cling to their creator. 근데 그 길은, 이러한 여정은 영원한 완전함을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그들의 창조주인 하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이 완전해야지만 그 길로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And through this clinging, the Ruach HaKodesh settle on them to teach them which path leads to light in order to enlighten their eyes in the secrets of the Torah, as King David prayed for, "Open my eyes and I will gaze at the wonders of your Torah." 그리고 그 이전 세대들은, 그러니까 현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방법을 찾았던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 루아카 코데시,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고, 그 성령은 그들에게 어떤 길로 나아가야 빛으로 갈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들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의 신비 가운데 뜨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윗왕이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왕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제 눈을 뜨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말씀이 이룬 놀라운 것들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be led along a straight path prepared by the man of Aliyah so that they should reach their goal. 그들은 바른 길, 곧게 나아 있는 길을 따라 인도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영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목표를 이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After them came the Hasidim, Rishonim, which were called Perushim. 그러니까 이 앞세대는 지금 초기의 현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의 현자들이면 거의 이제 선지자들, 뭐 학개스가랴 뭐 이런 사람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늦게 보면 라비 아키바 뭐그 정도까지 볼수 있겠죠 아마도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고 그 이후에 등장한 세대는 바로
초기의 하시딤들인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풀이하면 히브리어를 풀이하면 이제 early 초기 경건자들, 경건한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페루심, 분리된 자들로서도 불려졌는데요. 그래서 보통 바리새인이라고도 얘기되죠. 아마 이제 이걸 바리새인이라고 본다면 기원 전에 있었던 약간 하스모니안 시대 때의 현자들까지를 아마 초기 현자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그 이후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을 이제 초기 경건자들이라고 여기서 일컫는 것 같습니다. They sought to go out in the footsteps of the prophets and to become like them in going out to stone caves and to deserts.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들, 앞선 선지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돌로 된 동굴이나 아니면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같은 데 보시면 약간 SNF파, 예, 신약 관련해서 이제 신약 초기 보시면 이제 뭐 어떤 학자에 따르면 세례 요한도 SNF파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약간 사막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나 동굴에서 활동하던 약간 SNF파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한 자들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떠도는 자들 혹은 설교하거나 선포하는 자들이 이때 많이 등장했었죠. And they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ways of man. 그리고 이들은 마치 SNF파와 같이 그들 스스로를, 본문에는 SNF파가 등장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의 길로부터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SNF 수도원이 이제 자신들의 스스로 이제 약간 예루살렘에 있는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분리한 거와 비슷하죠. Some of them would become separatists in their homes. 그들 중에 몇몇은 자신의 집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에서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들입니다. 분리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Like the travelers of desert. 그들은 집에서 바리새인, 그러니까 분리된 자들이 됐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어떤 양식은 광야로 나온 여행자들과 같았습니다. And all day and all night, always they would praise their creator with toil in the Torah and with the songs of King David, which bring joy to the heart. Until their thoughts would cling with tremendous force and yearning to the upper light. 그래서 그들은 마치 사막에 있는 여행자들과 같이 밤낮으로 매일매일 항상 그들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성경에 대한 열심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때 찬양할 때 사용한 어떤 시들은 바로 다윗왕이 사용한 시들로서 그 시들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생각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힘에 항상 붙어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그렇게 찬양과 말씀 연구에 힘을 쏟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And they continued diligently like this all of their days until they would ascend to the level of Ruach HaKodesh, and they would prophesy and never return. As the commentator Onkelos translated the verse Lo Passaku non-stop.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것이죠. 그들의 날 동안요. 그러므로써 결국 언제까지 그들이 영적으로
루아크 하코데시의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And they would prophesy.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예언을 할수 있게 되었고, 약간 신약성경 보면 약간 사가랴나 이런 뭐 마리아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예언조의 말을 하죠. 약간 그런 느낌처럼 약간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 예언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온켈로스, 아람어 성경입니다. 아람어 성경 중에 이제 온켈로스 번역본의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 파사쿠.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인데요. 히브리어라면 이제 로 파수쿠. 그러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고 나서는 그 예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If so, 만약 그렇다면, where are we to find their ways and techniques? How these holy people served God? May He be blessed, so that we may also do the same ourselves. 우리의 전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그들의 이러한 방법과 테크닉, 기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섬겼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러한 지식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And therefore, 따라서, the hearts have become smaller. And also the knowledge of the generations that came after them. 이후에 그 마음들은 약간 이거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 마음들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릇이 작아졌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마찬가지로 그전 세대에 이어져 오던 어떤 영적인 지식들 역시도 이제 점점 숨겨졌다는 거죠.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And the masters of Ruach HaKodesh are apparently no more. 그래서 결국 성령에 관련된 masters, 어떤 스승들, 성령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은 명백히, 확실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통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They departed to their eternal abodes and abandoned us to deep despair. Thirsty and starving until there sprouted forth hopelessness in the hearts of man for touring this awesome wisdom. 결국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들은 영원한 안식처로 떠나놓고는 우리들은 절망과 갈증과 배고픔에 남겨두고 우리를 버려두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갈망하는 하지만 전혀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영적인 지혜는 사모하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만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And if he find two or three kernels on the treetop, one in a city or two in a family who seek out water but don't find.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나무 꼭대기 위에서 두 개나 혹은 세 개의 어떤 열매들을 혹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one in a city, 하나는 도시에서 혹은 두 개는 가족들, 혹은 여기서 가족이 뭐 멤버일 수도 있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그 멤버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물을 찾는 가족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어떤 그룹에서 어떤 그러한 지혜의 어떤 단편을 두개 정도를 발견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but don't find.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Because all visions have been blocked due to the method and actions have not been written in a book.
그 이유는 왜 도시에서 혹은 그러한 지혜를 찾는 구성원 가운데서 그러한 카발라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었느냐? 그 이유는 모든 영적인 환상들 혹은 영적인 어떤 보이는 것들은 막혔고, 영적으로 막혀졌고, 그 이유는 바로 영적으로 그것을 볼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을 볼수 있게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지침에 대한 어떤 전승이 책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n how to approach the inner holiness.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더 깊은 거룩함으로 갈수 있는지 그 방법이 전승이 끊겼다는 것이죠. And there are those among them which would swear in angels using the powers in holy names, and they would hope for light. But behold, it is darkness.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어떤 신비로운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찾아 나섰던 이들 가운데에는 어떤 천사들과 계약을 맺어 혹은 천사들과 어떤 관계가 어떤 언약을 맺건 뭐 관계를 맺건 혹은 천사의 힘을 빌려 여기서 천사라는 거 이제 좀더 크게 보면 이제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의미하겠죠. 그들과 계약을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 어떤 힘을 발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역시도 그런 영적인 빛을 소망하였지만 그들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둠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Because 그 이유는 they were very low angels. 그들이 관계한 혹은 언약을 맺은 혹은 어떤 힘을 빌린 어떤 천사들이 매우 낮은 수준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Appointed on the matters of this world. 그 천사들은 물론 일반 기준에서는 그래도 영적이고 높은 천사지만 큰 영적인 모든 세계를 통틀으면 이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는 굉장히 가장 하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세계이죠. 그 세계와 관련되어 임명된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And they are mixed with good and evil. 그리고 이 천사들이 속해 있는 이 세계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힘은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nd they, the angels, would reveal to them mixed worlds, good and evil, truth and falsehood, superfluous words such as words of healing, and the wisdom of alchemy, and actions of talismans and hashbaos. 그래서 그 천사들은 그들이 계약을 맺은 혹은 언약을 맺은 관계를 한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겠죠. 하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그들의 이야기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었고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신비로운 지혜 혹은 이야기에는 상대적으로 외적인, 그러니까 좀더 물리적인 지혜들이었는데요. 가령 치유를 하는 어떤 능력 혹은 알케미, 뭔가 물질을 변환시키는 지혜, 그러니까 연금술이죠. 연금술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치유와 관련된 치유술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탈리스만스. 그래서 어떤 금속이나 어떤 물질에 어떤 힘을 부여하는 뭐 그런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하시바오스. 하시바오스는 여기 과로에 따르면 swearing and using name. 어떤 거룩한 이름들을 사용하여 힘을 발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주문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줄 뿐이었습니다. And also this in wine they stumbled. In beer, they erred.
그래서 여기서는 하임바이텔이 비유적으로 이러한 지혜를 포도주나 어떤 맥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더 굉장히 물질적인 이러한 지혜에도 그들은 그 포도주에 취하여 떨었고 직역을 하면요. 그리고 그 맥주로 말미암아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물론 er라는 건 이제 error,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 실수를 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러한 어떤 표면적인, 어떤 물질적인, 말코트 수준의 어떤 얕은 영적인 지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코올이면 이 맥주랑 포도주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그러니까 약간 자비의 속성이나 좀더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함유되지 않은 약간 굉장히 물질적인 영적인 지혜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넘어지고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Would that it were? 만약 그렇다면, that their hearts would bring them to toil in the toga and mitzvos, and they would make a call vehomer, a fortiori or major to minor logical. 그래서 잠시만요. Fortiori는 제가 본 Fortiori가 찾아보면요. Forte 라틴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a fortiori 하면 이제 약간 법률적 용어로, 격식적인 용어로 더 한층 강력한 이유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포르테가 강하다니까 더 강력한 이유로부터 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임 바이탈은 오히려 약간 한편으로 약간 이들을 디스하면서 약간 이들에게 약간 안타까워하면서 만약 그들의 마음이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그 계명들에게 더 힘을 쏟았더라면 그들은 아마도 더 강력한 차원에서의 영적인 지혜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칼베 호멜.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포도주나 맥주로 비운 때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영적인 지혜에 취한 그들의 마음들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토라나 미츠봇, 하느님의 말씀이나 어떤 계명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고,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상당히 호멜, 약간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굉장히 쉬운, 얻기 쉬운, 혹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지혜만을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From the four Gedolei Israel who entered the Pardes, and not one of them left intact except the pious elder Rabbi Akiba, and even him, the ministering angels desired to cast him down, if it were not that God helped him, and he entered in peace and exited in peace.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유대교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전승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위대한 랍비 혹은 위대한 현자 4명이
낙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들 중에 오직 랍비 아키바만이 평안히 들어갔다가 평안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랍비 아키바조차도 이 낙원을 안전히 들어갔다 안전히 나온 랍비 아키바조차도 even him 강력한 통치하는 그 천사들이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천사들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됨, 어떤 인간이 이제 불완전한 존재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한 존재이고 어떤 선과악이 섞여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높이 있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속성에 있는 천사들일수록 그들을 고발하려고 하죠. 상징적으로 그들을 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사들이 이 랍비 아키바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만약 하나님께서 랍비 아키바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안전히 낙원에 들어갔다 안전히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나머지 세 명은 한 명은 미치기도 하고 한 명은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납니다. 평안히 들어갔다 나오지 못합니다. 랍비 아키바만 평안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데 이러한 랍비 아키바조차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천사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해를 당할 뻔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물며 이렇게 낮은 수준의 하위의 천사들로부터 이러한 얕은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하물며 충분한 그 영적으로 높은 하나님의 원천적인 빛을 알수 있었겠느냐, 지혜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랍비 아키바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자를 내버려 두어라. 그는 나의 영광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허락한 자이다.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커버를, 보호를 해주시는 장면이죠. And the truth is that they desire the lofty levels close to prophecy, and therefore they put themselves in some danger. 즉, 이 이야기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네 명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현자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혜의 가기를 갈망하였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예언의 영까지 가까이 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위험 속에 노출한 것이었죠. 위험 속에 둔 것이었습니다. And for us, Had Levi, would that it were that we would merit a little Ruach HaKodesh such as the revelation of Eliyahu HaNavi, Eliyahu the prophet, which many merited to see him, as is well known, or for a revelation from the soul of Tzadikim, as mentioned many times in the book of Tikkunim. 우리의 경우에도 이네 명의 현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Had Levi, would that it were we would merit a little Ruach HaKodesh such as revelation of Eliyahu HaNavi. 뭐 직역을 하면요, Had Levi 이게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제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들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영혼들 역시도 어쩌면 아주 우리 이전에 있었던 현자들보다 미치지 못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통하여? 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어떤 지혜를 통하여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어떤 의인들, 즉 의로운 자들, 이미 죽은 우리 이전 세대에 있던 어떤 의인들의 영혼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혜들로부터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As mentioned many times in the book.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조화르서 중에 이제 조화르 하티쿤, 티쿠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지혜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영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당사자라는 것이죠. And not only that, but even in our times, I have seen holy men who merited all these things. 하지만 놀라운 점은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간상에도 저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지혜들을 볼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룩한 사람들을 몇몇 보아왔습니다. And there are some whose own soul, after becoming very, very pure, reveals itself to him and guides him in all his ways. 그리고 이들은 매우 매우 깨끗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someone's own soul reveals itself.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 자신을 모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16세기 이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열심인 사람들을 내가 보아왔다.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다. 자신을 깨끗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And all these are close ways. That one can merit even in our times if he's worthy. 이 모든 사람들은 close way. 글쎄요, 이건 좀 의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Then one can merit even in our times if he is worth. 그래서 그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자격만 된다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상에서도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길, 즉 성령을 만나는 혹은 성령을 얻는 그 여정에 가까이 있는, 그나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But however, 하지만 it requires great training and great experience to stand on the earth, on the truth, because perhaps it is another spirit that came to him which is not pure.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훈련이 없이는 진리 위에 설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상당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부정한 영이, 그러니까 또 다른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d all this will be explained in part 3, gate 8. 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파트 3, 여덟 번째 문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따라서, my spirit has pressed me to unlock for the perushim and to support their right hand to teach them the path to path to travel. 그렇기 때문에 제 영혼은 저를 압박하여 이러한 경건한 자들, 분리된 자들, 스스로를 분리한 이 바리새인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열쇠를 제공하기 위해 그 영적인 지경으로 갈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의 영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글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지침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른손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돕는다는 건 그들이 나아갈 바른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And therefore, 따라서 I have put together this book.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It is a small in quantity, but great in quality. 이 책은 비록 양은 적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훌륭합니다. For the wise, 지혜론자에게 있어서 it will shine. 이 글은 매우 눈부실 것입니다. And I have called it 샤레크두샤. 그리고 저는 이 책의 이름을 샤레크두샤, 바로 거룩함의 문들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In it, 이 책에서 I will clarify hidden things which the early generations before us did not fathom, because I have received them from the mouth of the holy man, the angel of God, my teacher, the Ari Rudia Zell.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숨겨진 것들을 명확히 밝히 알릴 것입니다. 그 숨겨진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전 세대, 우리가 우리 세대 이전에 있던 현자들 세대가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은, 그러니까 물려주지 않은 그 신비들을 혹은 지혜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지혜들을 바로 거룩한 사람의 입으로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이자 나의 스승인 아리 루리아. 그리고 여기서 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히브리어의 상용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크로레 브라하. 그래서 그의 기억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의 기억에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상용구로서 이것을 아리 루리아 자를 합쳐서 이제 아리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자를 빼면 그냥 아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리 루리아, 그의 스승의 입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제 지혜라는 것이죠. And in their being secrets of the universe and concealed hidden things, I will reveal a hand's breadth and conceal 2,000 footsteps or at most.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숨겨진 지혜들에 관한 신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I will reveal a hand's breadth. 아마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손뺨, 그러니까 핸드프레스니까 이제 둘째 손가락하고 넷째 손가락, 둘째랑 다섯째 손가락 이 마디, 이 너비를 의미하죠. 손 너비, 한 너비만큼을 한 너비만큼의 어떤 신비를 밝힐 것이며 걸음으로 쳤을 때는 2,000보 정도, 2,000 아모스 정도의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적은 양, 그러니까 모든 지혜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부를 이제 공개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And I will open reluctantly the gates of holiness like a crack of a needle. And he who is worthy will merit to enter inside the inner chamber, and God, who is good, will not refrain good for those who walk wholeheartedly. 베타밈. 그리고 저는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약간 꺼려하는, 약간 어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거룩함의 문을 마치 바늘에 있는 조그마한 매우 좁은 어떤 금, 직역을 하면 이제 갈라진 금이죠. 이제 바늘 구멍, 어떻게 보면 이제 바늘 구멍과 같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거룩함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그 은밀한 내부에 있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 온전한 마음으로서 그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을 베푸시기를 꺼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즉,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죠. 재밌는 점이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라는 것을 이제 베타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보통 이제 타밈이라고 하면 이제 맛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타밈, 카발라적 표현에서는 타밈이라고 하면 영적인 빛이 이제 머리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올 때, 몸으로 들어온 빛을 이제 보통 타밈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애매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오는 빛과 관련된 단어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면 아마 제 글을 읽고 그 좁은, 비록 아주 소량의 좁은 구멍과 같은, 바늘구멍과 같은 소량의 지혜지만 그 문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요. I have divided it into four parts. 저는 이 책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The first part on the practice of piety and separation, which brings one to Ruach HaKodesh. 첫 번째 파트는 주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경건케 하고 분리할 수 있는지 그 실천 방안, 실천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It also subdivides to six gates. 그리고 이 파트 1은 구체적으로는, 하부적으로는 이제 여섯 개의 문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나눌 것입니다. The second part, 두 번째 파트는 the rebukes and the clarification of reward and punishment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commandments.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어떤 이제 유대교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죠.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뭐뭐 해라라는 계명이고,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으로서 총 613개 계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약간 카발라에서는요. 그런데 그러한 613개 계명에 있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혹은 지키지 않음으로써 얻게 될 어떤 보상과, 하늘로부터의 보상과 어떤 처벌 혹은 징벌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질책하는, 훈계하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파트 역시 크게 구체적으로는 8개의 문들로 나눠지게 되고요. The third part, 세 번째 파트는 on the practice for attaining Ruach HaKodesh itself. 세 번째 파트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거룩한 영, 성령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It's subdivided to eight gates. 이것은 8개의 문들로 나눠집니다. The fourth part on the practice of Ichudim, unifying holy names, through which one will attain Ruach HaKodesh, as I have personally tried, tested, and verified the truths of them. Except for one, these were not included in the translation due to the dangers involved.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네 번째 파트인데요. 네 번째 파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연합함으로써 힘을 발휘하는지 그 실천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조합해서 연합함으로써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임 바이탈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실험해봤고, 시도해봤고,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위험하다는 의미가
아직까지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열리지 않았다. 뭐 이런 뉘앙스에서 굳이 번역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은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이트에도 안 나와 있던 것 같아요. 파트 4는 아예 해석이 안된 것도 있고, 아니면 초반부만 비슷하게, 서론 비슷하게만 있고,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일단 서문까지 읽었고요. 파트 1, 게이트 1은 이제 다음 2부 순서로 이제 넘기려고 하는데요. 종합해보면, 하임바이탈은 이삭 루리안, 16세기의 그 조화르서를 좀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오늘날의 카발라, 유대교 카발라 체계를 종합하고 총종합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카발라 센터의 뭐 카발라 교리라던가 교리라기보다는 카발라 체계죠. 혹은 생명나무, 10개의 세피롯 이런 것을 총 집대성한 사람 플러스 오늘날까지 카발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 가르친, 그래서 루리아 카발라라고 불려질 정도의 그런 체계를 정립한 사람이 이제 이삭 루리아라고 볼수 있고요. 그의 제자인 하임 바이탈이 이삭 루리아의 말을 글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포인트점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이제 기독교 쪽에 있으시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과 좀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는 같습니다. 루아카 코데시가 이제 거룩한 영, 성령이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루아카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의 어떤 영으로서도 보일 수 있겠죠. 아무튼 재밌는 점은 이 당시 16세기의 유대인들도 루아카 코데시 성령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의 영이라고 불렀다라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파트 1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